네,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9,000여 건에서 지난해 41,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요.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도 지난해만 42명이나 됩니다.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줄이고 또 막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. 아동권리보장원 강동훈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봐 걱정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을 가지 않게 되면서 주요한 신고 의무자이신 교사나 보육교사의 신고가 줄어들었습니다. 확정 수치는 아니라 100%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. 3월에서 8월까지의 전체 신고 건을 비교해 보면은 2019년도에 9,700여 건에서 2020년도에 7,000여 건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것은 학대가 줄었다기보다는 학대를 발견하는 시스템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신고가 아마 신고만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네. 우선 방금 말씀드린 교육과 돌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더라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, 보건복지부와 함께 관련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네. 더불어서 경찰청, 여가부, 법무부 등 학대와 관련돼 있는 모든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는데요. 더해서 모든 국민들의 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. 네. 우리 뒤에 있는 아이들을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. 사소하더라도 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없이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주변의 관심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. 하지만 이 신고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예방이 아니겠습니까? 아동학대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 네, 학대의 80%는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. 예. 그만큼 네,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큰 부분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훈육하는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으실 때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.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훈육법을 배우실 수 있게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더불어서 이제 일선 부모님들도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부모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스스로 찾아봐 주시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.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부분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의 강동훈 팀장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